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관심 있게 채널 D를 보기만 했는데 오늘 사용자로서만 보다가 참여자는 오늘 처음 왔어요. 제가 교수님들 하시는 걸 봤을 때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, 그러니까 저희가 사이버대는 이 교육은 온라인은 플랫폼이 딱딱하게 방송을 일방적으로 보는데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. 그리고 좀 교수님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어려워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요즘에 장난치는 것처럼도 많이 하잖아요. 유리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막 아 뭐 휴거 왕자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금 더 그 학생 사제지간의 벽이 좀 무너지고 소통하기 조금 더 쉬운 형태로 보이는 것,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지금 촬영 들어오기 전에 잠깐 회의를 한번 거쳤었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는 제가 단일학과장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, 제가 생각했을 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획해왔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것들이 학생들이 관심이 있었는지, 초점이 있는지 조금 더 그런 니즈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긴다는 거,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쌍방향이 이런 쪽에서 더 도움이 되겠다,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방송국을 처음 만들게 된 거는 저희 학교가 이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인터넷을 기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만남이라는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. 거기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은 강의 컨텐츠,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만나는 뭐 그 지역 간담회 행사, 스터디 행사, 뭐 특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사실은 더 부족합니다. 학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학생 교수님들을 잘 알고 학과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럼 이런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SNS입니다.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100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으면은 100이라는 게 나와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활용하는 거는 10에서 한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할까?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.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? 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그 저희 학교 총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직자에 계시는 분들이 이 SNS에 관심을 가집니다.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총장님이 사실 이 SNS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제 방송국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. 의외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시험방송을 해봤습니다. 시범으로 학생들에게 SNS를 이용해서 노출시키고 해보게 되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학교의 자랑인 교수님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방송 형태로 진행하다가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방송 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있겠구나 싶어서 지역에 있는 인사들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기자분도 모시는 분도 있고, 시청에 있는 공무원도 모시는 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계시는 학생들인데 그 중에서도 교수님도 있거든요. 교수님도 모시고 전문가들도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질 수 있는 여기가 되고, 그 다음 또 인근에 있는 또 저희 같이 있는 대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보면 끼가 굉장히 많습니다. 다양한 끼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 끼를 갖다가 여기서 한번 펼쳐보라고 한번 기회를 주니까 의외로 또 이런 카메라의 적응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를 갖다가 전달하겠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